모두들 덜하입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고민이에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끼리는 다 알죠. 특정한 소재나 장르가 우열이 없고 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훌륭한 문화 콘텐츠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결국 언제나 가족이나 주변의 어떤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상대할 때가 언제나 문제잖아요. 거긴 정답이 없어 참. 이게 나야 라고 당당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편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원래 고민 많이 돼 그거는. 이 고민 되게 중요한 고민이야. 뭐 운이 정말 좋다면 엄마가 BL 보고 자란 오타쿠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감받고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 최일러스트님 뿐 아니라 지금 이 채널에 와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성인 만화 아니면 뭐 BL 그게 뭐가 됐건, 아니면 지나치게 잔혹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건 내 자식에게, 내 아들딸에게 엄마가 그린 거야 아빠가 그린 거야 보여줄 수 없는 분, 자기 부모님에게 제가 이번에 그린 거예요 하고 보여줄 수 없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고민 오래 하다가 이게 내가 그린 말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뭐하러 굳이 말을 하죠? 일반 회사원들도 내가 무슨 무슨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 알려드리진 않잖아요. 그냥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 둘 다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뭔가 정답을 정해달라고 하는 건 상당히 폭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회사원으로 해도 그냥 얘가 회사 다닌다, 어떤 업계에 있다 정도를 아시지, 그것에서 정확히 오늘은 어떤 종류의 업무 분장상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말해준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안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래서 안 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그렇게 투명하게 다 공유하고 사는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부분을 공유하면 돼. 요즘 내가 마음이 힘들다, 요즘 내가 인생에 고민이 있다, 요즘 내가 어떤 상황이다, 인간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 공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굳이 내가 지금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편한 사람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고민이 좀 깊어지겠지.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자 봐요.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뒤에 있으니까 감추고 있다는 죄책감도 오는 거예요. 그죠?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감추고 있다는 죄책감도 안 들잖아.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얀 거짓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이름 걸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웹툰 스튜디오라고 한다면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조금 더 보여드리기 마음 편한 작품을 그냥 보여드리세요. 아,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요, 인생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라는 존재들은 우리를 키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만 했던 경험을 한둘 이상씩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A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건 B인데 A라는 작품은 조금 더 메이저야.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A를 보여드려. 그럼 내 손을 굳이 타지 않았지만 얼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나온 B라는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이게 뭐니? 일로 와봐.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면 그거는 약간 운이 없는 거지. 그 부모님도 미성숙한 거지. 왜냐면 그분들도 나 키우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과 좀 다르게 가는 일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걸? 그리고 지금 취업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그거에 대해서 너 일로 와봐. 너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왜 다녀? 라고 하는 부모님이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면 제가 함부로 말한 게 되니까 미안합니다만 안 그럴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시고, 저는 업계, 업종, 직군, 회사, 부서, 내 업무, 위계가 있죠, 위계. 그 중에 어느 선까지만 알려드려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 있습니다. 뭐 웹툰 업계에 있습니다. 업종, 직군, 뭐 스튜디오 직원입니다. 회사, 무슨 무슨 스튜디오입니다. 쭉쭉 오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 올 수 있잖아. 박지은님 말이 맞아요. 사람마다 차등해서 말하는 편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웹툰 창작 직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화시켜보세요. 나의 어떤 특정한 면을 상대에 안 가리고 전부 투명하게 100%의 투명도를 말하는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또 열내면서 얘기했는데 작가님 되게 속 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내가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근데 지금 내 능력상 다들 그림을 그리는 저를 알고 있어서 그린 거 보여달라는 게 대반수라 좀 힘드네요. 아 직접 그린 걸 보여달라고? 그치 그건 힘들겠다. 아휴 이거 참 어렵다. 어렵네. 그러면 야금야금
야금야금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아 이거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 야금야금 그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수위의 일러스트나 그 부분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는 거는 또 어떨려나요? 부모님이 뭐 마감 끝날 때마다 오, 야, 이번에 마감한 원고 좀 보여다오, 이번 화 좀 보고 싶다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어렵다. 나라도 고민할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자면은 지금 이게 우리 가족의 수입 원인 것이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배우자라면 제가 뭐 제 능력상 더 뭔가 뾰족하게 도움될 만한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건 미안하고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 고민은 됩니다. 공감이 돼가지고 남일 같지 않네. 아 그치, 이제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있는 시대라서 부모님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웹툰을 잘 알게 돼가지고 좋기도 한데 좀 난감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최일러스트님 인생은 길어서 최일러스트님께서 작업하며 손을 대게 될 작품이 늘 지금의 이 상태로 10년 20년 유지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변합니다. 보여주기 좋은 작품 했다가도 보여주기 어려운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